묘하게 맛없는데 맛있는. 망고. 오늘 네이처스 시리얼을 할 거니까 그게 과일을 코코넛 워터에 말아 먹는 거야. 그래서 네이처스 시리얼이야? 응, 그거랑 새우 알리오 올리고 해 먹을래. 알리오 올리오. 알리오 올리오. 사과인가? 소리가 바삭거림? 왜 이러지? 엄청 셔. 괜히 잘랐다. 엄청 시지. 나름 맛있는데? 나름 맛있긴 해. 안 잘라도 되겠는데? 그러게. 나 있지에서 한 어깨춤 출수 있다? 아까 봤어. 인스타에서. 내가 봤어, 아까. 알리오 올리오니까 마늘 약간. 여러분, 제가 쓰는 이 스파게티 디 그라나도
이게 잘 보면 여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가 한 줄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몇 번 먹어보니까 다 좋은데 얘가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대로 파스타를 하면은 아주 끊기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똑똑 부러뜨려서 삶아주시면 편합니다. 저만의 꿀팁이에요. 원래 이탈리아 사람들은 면을 끊어먹는 건가? 내가 면을 끊어먹는 걸 싫어해서 그런가? 알았어, 갈게. 불겠다, 불겠어.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이번 주에 열심히 편집하고 있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하니까 나름대로 재밌어요. 몸이 힘든 거 빼고는 재밌다. 편집할 때 꼭 먹어줘야 하는 게 있죠? 역시 민트가 제일 맛있군. 여기 안에 여기 이 부분 있죠? 이게 초코가 오독오독해서 엄청 맛있어요. 와, 민트가 진짜 세. 오빠 우유 먹을래? 아몬드 브리즈 먹을래? 아몬드 브리즈.
지속적으로 안 했다. 시리얼 먼저 먹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지? 역시 맛있어. 이 시리얼이 아몬드 브리즈랑 궁합이 아주 좋아. 진짜 제일 맛있어. 진짜 아몬드 브리즈랑 잘 어울려. 그치? 오, 됐다. 짠! 다 됐다! 오, 예쁘다! 어떤 거부터 먹어요? 아무거나 먹으세요. 고구마 빵 먹을래. 아니, 아니야, 아니야. 요거부터. 진짜 맛있지? 너무 맛있어! 제가 저번에 다이어트 하다가 이걸 먹었거든요. 하나 그냥 구워서, 배고파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먹어봐 빨리. 3일 동안 이거 먹고 싶어갖고 참았다니까. 진짜 맛있어. 행복한데? 진짜 저희가 먹은 구례 빵집 중에서 1등이야. 먹으러 구례 또 가고 싶네.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제 냉장고에 없어. 없어? 먹었어? 한 세 조각인가밖에 안 남았어. 아, 택배 주면 안 되겠지. 너무 맛있다. 야, 오늘도 열심히 일한 나 자신을 위한 선물. 이런 자 먹어라. 짠. 지금 편집을 한 지 온 2시간 38분째. 이거 봐, 머핀들이랑 스콘들을 구워주셨어요. 스콘. 레드벨벳 먹어볼게요. 아니, 녹차 먹어볼게요. 녹차. 맛있겠다. 이분이 저 옛날에 베이비 어피치 마카롱 했을 때 있거든요. 그때 만들어주신 분인데 베이킹을 진짜 잘하셔요. 그때도 되게 맛있었거든? 진짜 오랜만이라서 너무 기대된다. 잘 먹겠습니다. 뭐야? 역시 이래서 편집하는 건 또 나름대로 행복하다니까? 편집하면서 맛있는 거 먹는 게 너무 행복해. 엄마 정말 레드벨벳도 먹어볼래. 오늘 제 물거리 좀 엉망이라고 여러분? 원래 편집할 때는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안에도 혹시 뭐가 들었을까요? 제가 레드벨벳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빨간 속살 갈라볼까? 기대해볼까 우리? 미쳤다. 진짜 맛있다. 머핀이 하나도 안 뻑뻑하고 촉촉한데 여기 안에 크림치즈 꾸덕꾸덕해. 너무 맛있어. 스콘도 먹어봐야지. 이건 초코 같고 이거는 초코칩. 아, 플레인. 내가 녹차. 이게 뭐지? 쑥인가? 쑥? 와, 향이 진짜 세다. 오늘 맞아, 이거 편집을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제 어버이날 주간이거든요. 내일 부모님한테도 가야 되고 시댁에도 가야 되고 해서 오늘 편집을 다 끝내야 돼.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맛있다. 감사합니다.
샐러드도 먹을래? 그래. 근데 샐러드에 넣을 게 없어. 샐러드에 그냥 올리브오일만 뿌려 먹어도 되고 발사믹만 뿌려 먹어도 맛있어. 응. 왜 삼겹살 냄새가 나냐? 삼겹살은 삼겹살이니까. 하나 찍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한 개요? 네, 하나면 될 것 같은데. 아이야. 응? 난 김 부셔가지고 해준다는 줄 알았지. 에이, 내가 그렇게 성의 없이 하지 않지. 오. 이런 느낌으로 해줄까? 이 느낌. 좋아. 어? 찢어졌어요. 먹어봐. 지영님. 그만부터 썰어볼까? 와! 괜찮아? 어. 잠깐. 다시 말아. 오, 됐다. 오, 예쁜데? 따라따라 따. 따라따라따라. 이렇게 피곤하면서 놀아줘. 안 부르고 왜 기다려? 내 노래가 부를 때까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짠. 너무 맛있다, 오빠. 베이컨이랑 잘 어울리네. 귀요미. 1년 전역이 있었군요. 내가 만든 오이... 이것도 오빠 간 거, 이것도 간 거, 오이김치도 오빠 간 거네. 응. 와, 오이김치 김치 막 너무 맛있다. 알지? 대체 무슨 소리예요? 너무 무서운 소리야. 어디 어디 어디? 어? 뭐야? 뭔데? 몰라. 야! 무섭다며. 대답을 안 하네. 슝. 저. 아침이라. 5월 10일? 5월 10일? 여우 5월 내일 어버이날이라서 저희는 열심히 장을 보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성우님들처럼 말이지? 연어를 보러 가요. 연어를 보러 가요. 내가 신중하게 볼게. 걔는 눈사 똑같이 보입니다. 맛있겠다. 베이컨도 시켰어요.
잘했어. 자, 일단 소독부터 하세요. 예. 야! 우와! 대박. 어떤 거 먹을래? 나 내가 불고기부터 먹을게. 그래. 우와! 오빠, 미쳤네. 지지가 살아 있어. 짠. 와, 미쳤다. 진짜 코스트 커피죠. 짜증 잘 때 드세요. 인간적으로 방금 나온 건 지금 먹었어야 됐어. 그러니까. 야, 진짜 맛있다. 이 파프리카가 미쳤다. 파프리카 향이 확 올라가. 이건 불고기 지금 미쳤어. 미친 불고기 한번 먹어볼까? 미친 새우 먹어볼까? 와, 이게 왜 맛있냐? 불고기 향 장난 아니지. 방금 나와서 여기가 바삭하다. 맛있다. 행복하다. 둘 다 너무 맛있어. 둘 다 맛있어. 매력이 달라. 새우 피자는 진짜 그 토마토 맛. 맞아. 토마토 맛이 싹 나고. 불고기 피자는 이 불고기 양념이 되게 진하게 나. 나 다이어트 중인데. 이거 먹어도 다이어트야. 피자가 뭐가 살쪄. 아니, 피자는 여러 조각 먹어야 살찌는 거야. 안 잘라서 먹으면 안 찌나? 응. 그럼요. 한 조각이잖아. 아니, 잠 조심해, 오빠. 아파. 잘 먹었습니다. 물 주는 날, 물 주는 날. 물 먹자, 얘들아. 연어를 썰어 놓겠습니다, 먼저. 와, 코스트코 연어 진짜. 와, 장난 아닌데? 자, 연어를 드디어 썰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거로. 잘 쏜다. 맛있나 먹어봐. 와,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이거 봤는데. 아, 대박, 안 비려? 맛있어. 이거밖에 없었나? 많이 갖고 온 것 같은데? 그치? 아니, 저기 피자도 있어. 아, 우와, 이거 되게 맛있어. 엄마가 되게 좋아할걸? 너 못 먹어봤다며. 우와, 향이 되게 좋은데 벌써? 응. 고마워.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잘 먹게. 뭐야? 선물 없다며. 선물 없어. 선물은 아니고 어버이날 용돈입니다. 엄마 거입니다. 내 거래잖아. 엄마랑 아빠랑 같이 주는 거예요. 자,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마워.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뭐 해주나? 어버이날인데. 어린이날 했잖아. 어린이날 뭐 해줬지? 안 해줬죠. 너 치즈 3개 먹지 않았어? 그거 아빠가 사준 거 아니잖아. 아, 맛있겠다, 연어. 마늘 안 찍어도 맛있다. 기름도. 연어 맛있는데? 약간 틀리네. 그치? 트레저스랑 약간 틀려지. 트레저스랑 맛 다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맞아. 이번엔 초장. 다음은 닭다리. 말기하고 닭다리 섞였네. 언니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편집 불고기 엉망이고요. 어쩔 수 없어요. 아침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침엔 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 올리면 덜 동그래 보이죠? 제가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날씬해지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한 달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까지만 맛있는 거 먹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촬영이 없는 날은 샐러드만 먹을 거예요. 오늘까지만 편집하면 이제 나의 편집은 끝이야.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여신과의 황홀한 키스를 꿈꾸는 한 남자. Sunny가 만들어준 제 아침입니다. 맛있지? 맛있다. 이 그래놀라 왜 이렇게 맛있어 진짜? 거의 다 먹었어 벌써. 오늘은 어머님 아버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연어를 썰어요. 연어. 연어 맛있겠다. 어제 먹었는데 연어 또 먹고 싶어. 맛있었잖아. 그래, 샐러드랑 연어를 따로 해야겠다. 응, 따로 하면 날 것 같아. 우와, 어마어마한 고기. 잘못 자른 건 내 입으로. 됐어요. 저는 샐러드 소스 드레싱을 만듭니다. 오호, 흔들지 마세요! 저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멍게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선예가 좋아하기도 하죠. 한 입만 먹어볼게요. 맛있니? 응. 이 이름이 뭐라고요? 리버스 시어링이요. 리버스 시어링이래요. 오븐에 먼저 넣고 구워주는 거야. 맛있는데? 그지? 어. 우와. 너무 좋은데? 우와. 드레싱 소스 뿌려주세요. 무슨 드레싱이에요? 발사믹 꿀 드레싱이에요. 아니 발사믹 꿀이라고 하면 정체를 다 알잖아. 숨겨야지. 우와 고기 진짜 잘해. 와 진짜 맛있겠다. 야 이렇게 먹고. 아이고 왜 놀래. 아 이런 친구인지 몰랐지 나는. 어 예쁜 잔 주세요. 오 와인 색깔 너무 예쁜데? 고기 먹어보자. 고기 진짜 맛있던데. 어 고기 맛있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너무 맛있네요. 맛있다. 우와 고기 비주얼. 얼마나 맛있는 거 먹을까 해서? 소금 갖다 줄까? 완전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많이 안 먹힌 자리인 것 같은데? 입이 뿜뿜 터진다. 연어 너무 맛있다. 성게를? 멍게를? 아니 멍게. 연어도 넣어야 돼. 잘라서 넣어야 돼. 안 쓰면 안 돼. 그러긴 하지. 야, 우리 다 먹고 있어 이거. 엄청 맛있어. 한 숟가락만 드셔보세요. 아니, 진짜 맛있어. 숟가락이 왜 있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나 이거 먹어.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거지. 이거 무조건 먹어. 근데 먹을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우와, 이게 한라봉. 우와. 어, 이거 걔 귤이네? 우와. 어, 이거 레드향인 거. 이게 레드향 아니야? 지금 제주도에서 실시간으로 날아온 것들입니다. 비행기 타고 날아왔어요. 제주도 감귤박물관 갔다가 사진을 넣었어. 갑시다. 귤 종류가 400개가 넣은 거. 야, 우리는 초콜릿인 줄 알았어. 나도 초콜릿인 줄 알았어. 나도. 초콜릿이 예쁘다. 백색, 백색이었네. 야, 이도 안 든다, 이도 안 든다. 이거 잘라주는 게 어때? 떡이야?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승우 너무 또 핑계대는 거 아니야?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좋으니까. 오, 향이 풍기나. 되게 맛있다. 뭐지 이거? 완전 여기 이 피가 피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엄청 얇아. 이거 무슨 향이지? 이거 뭐라고 그러지? 이거? 귤향. 오렌지향. 천혜향 뭐 이런 거 무슨 향이냐고. 텐저린향. 또 이제 신김치 있잖아. 어느 정도 신김치도 안 먹어. 왜 안에 뭐 들은 거 아니야? 어머, 뭐 들었다? 선물 들은 거 아니야? 진짜 들은 거? 뭐 들었는데 진짜? 아니 말이 되나 이게? 맛있어! 맛있어? 응! 눈이 두 배 많아졌어. 칼 휜 거 아닌가 몰라. 포크.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는데? 맛있다. 아이스크림 케이크라니까. 이거 아이스크림 케이크였어? 네. 냉동실에서 꺼냈잖아 엄마. 냉동실에서 꺼냈잖아. 아까 케이크 엄마 먹어봐. 어떤지 말해줘. 맛있을 것 같아. 어, 너무 말랑말랑해 이거. 엄청 맛있어. 맛있어. 메론하다. 역시 맛있네. 감사합니다.